닐스의 모험. 옛날 어느 마을에 닐스라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살았어. 거기서 자, 달려라 달려. 닐스는 강아지 등에 올라타 강아지 귀를 잡아당겼어. 닐스는 놀기만 좋아하고 툭하면 동물들을 괴롭혔지. 어느 일요일 낮에 혼자 집을 보던 닐스는 방 안에서 우연히 손가락만큼 작은 난장이를 발견했어. 어라? 이게 뭐지? 닐스는 난장이를 보자마자 잠자리 채로 확 낚아챘어. 닐스, 제발 날 풀어줘. 오, 날 알잖아? 닐스, 제발. 이건 어떠냐? 내가 신나게 해줄게. 난쟁이가 애원했지만 닐스는 들은 채만 채했어. 그러고는 잠자리 채를 휘휘 돌리며 난쟁이를 괴롭혔지.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날아가 닐스를 쾅 하고 때리는 거야. 닐스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난쟁이가 되었잖아! 난 몰라! 정신을 차린 닐스는 엄청나게 커다랗게 된 방 안 물건을 보고 엉엉 울었어. 화가 난 난쟁이가 마술을 부려 닐스를 난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야. 날 다시 예전처럼 크게 돌려줘! 닐스는 소리쳤지만 난쟁이는 어디에도 없었지. 난쟁이야! 어디 있니? 닐스는 난쟁이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어. 닐스 좀 봐! 우리를 괴롭히더니 벌을 받은 거야! 닭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닐스는 몸만 작아진 게 아니라 동물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야. 신기하기도 했지만 겁도 났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난쟁이는 보이지 않았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닐스는 울면서 하늘만 쳐다보았어. 그때 기러기 떼가 날아왔어. 기러기 떼는 닐스의 집에서 키우는 거위들에게 말을 걸었어. 거위야, 우리와 함께 북쪽으로 가자. 그곳엔 먹을 게 많을 거야. 그러자 흰 거위 한 마리가 좋아하며 따라가겠다고 나섰어. 안 돼!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위잖아! 닐스는 거위가 날아가지 못하게 거위의 등이로 펄쩍 뛰어올라 거위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어. 하지만 거위는 조그만 닐스는 신경도 안 쓰고 휙 날아올랐어. 덩달아 닐스도 하늘을 날게 되었지. 우와! 이런! 굉장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신기했어. 닐스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기러기에게 말했어. 얘들아, 나도 너희들이랑 여행을 하면 안 되겠니? 안 돼. 우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가. 기러기 대장 아카가 말했어. 자, 오늘은 늦었으니 산 너머 숲에서 자고 간다. 닐스, 넌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 기러기들이 숲에서 잠든 밤, 심술쟁이 여우가 기러기 떼를 보게 되었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많은 기러기 떼가 자고 있다니? 여우는 살금살금 다가가 잽싸게 기러기 떼를 덮쳤어.
기러기들은 모두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어. 이놈의 여우가! 닐스는 여우를 쫓아가 여우의 꼬리를 붙잡았지. 당장 풀어주지 못해! 닐스는 한쪽 발을 나무 뿌리에 걸치고 여우의 꼬리를 세게 잡아당겼어. 아우, 이게 뭐야! 이 꼬맹이 녀석! 어디서 나타난 거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여우는 다 잡은 기러기를 놓치고 말았단다. 여우는 꼬리 끝에 있는 닐스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맴돌았어.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여우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 닐스,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랑 함께 가자. 무사히 돌아온 닐스를 보고 기러기들은 기뻐했어. 기러기 대장 아카는 닐스에게 함께 북쪽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 야호! 고마워! 닐스도 뛸 듯이 기뻤지. 며칠 뒤 기러기 떼는 어느 강가의 모래밭에서 쉬고 있었어. 뒤에는 높은 절벽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쉬기에는 딱 좋은 곳이야. 아카가 말했지. 모두들 마음 놓고 쉬고 있는데 높은 절벽 위에 심술쟁이 여우가 나타난 거야. 닐스 때문에 잔뜩 약이 오른 여우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어. 여긴 절벽이 너무 높아 위험해. 하지만 어떻게든 기러기 떼를 괴롭히고 말 테다. 때마침 지나가는 담비가 보였어. 여우는 담비에게 말했지. 담비야, 바로 저 절벽 아래 기러기 떼가 쉬고 있단다. 넌 사냥꾼 중에 사냥꾼 담비잖아. 이런 절벽을 내려가는 건 식은 죽 먹기겠지? 당연하지, 문제없어. 담비는 사실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우쭐대며 말했어. 조심조심, 살살. 담비가 절벽을 거의 다 내려갔을 때였어. 난데없이 날아온 돌멩이에 담비는 코를 맞았단다. 담비는 비명을 지르며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어. 담비가 내려오는 것을 본 닐스가 보고 돌멩이를 던졌거든. 닐스야, 고마워. 이번에도 우릴 도와줬구나. 아카가 닐스에게 인사를 했어. 아니야, 우린 친구잖아. 기러기들은 다시 날아올랐지. 여우는 절벽 위에서 기러기 떼를 바라보며 씩씩거렸지. 닐스, 저 꼬맹이 녀석 때문에! 강물에 떠내려가던 담비도 씩씩거렸어. 야우, 저 녀석 때문에! 기러기들이 이번에는 섬에서 쉬기로 했어. 이 섬에는 동굴이 있어. 거기에서 쉬자. 아카가 말했지. 동굴에는 양들이 살고 있었어. 닐스가 다가가자 양들이 말했어. 여기는 무서운 곳이야. 늑대가 살고 있지. 너도 잡아먹히고 싶지 않으면 얼른 도망쳐. 너희는 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린 따라갈 수가 없잖아. 닐스는 양들이 불쌍했어. 아, 좋은 생각 있어. 저 커다란 바위를 동굴 앞에 옮겨놓자. 양들은 닐스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날 밤 늑대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어. 오늘은 어느 양을 잡아먹을까?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동굴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 지금이야! 바위를 밀어! 닐스가 외치자 양들은 힘껏 바위를 밀었어. 아이고, 웬 바위야! 아이고!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바위에 깔리고 말았단다. 고마워. 네 덕분에 이제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닐스는 좋아하는 양들을 보며 기분 좋게 섬을 떠날 수 있었지. 어느덧 기러기들이 북쪽 나라에 거의 다 왔어. 기러기 대장 아카는 닐스에게 말했어. 우린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의 보금자리에 도착해. 닐스, 너도 이제 집으로 가야 하지 않니? 응,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아빠가 무척 보고 싶거든. 다음날 닐스는 기러기들과 헤어져 흰거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닐스는 난쟁이로 변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엄마 아빠는 돌아온 흰거위를 보고 무척 기뻐했어. 어머 여보, 거위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잘 됐네요. 내일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 거위를 잡아서 요리를 하면 되겠어요.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닐스는 깜짝 놀랐어. 안 돼요, 엄마, 아빠! 거위는 내 친구예요! 거위를 죽이지 마세요! 닐스는 자신이 난쟁이라는 것도 잊고 뛰쳐나가며 소리쳤어. 그 순간 닐스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왔단다. 아니, 닐스! 내 아들아! 그동안 어디 갔었니? 닐스, 네가 사라진 뒤 엄마랑 아빠는 널 많이 찾았단다. 엄마 아빠는 닐스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 거위를 구하려는 착한 마음이 난쟁이의 마술을 풀었던 거야. 그 뒤 닐스는 동물을 괴롭히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 소중한 친구들이야. 닐스는 동물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되었단다.